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성체 대회를 계기로 설립된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내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생명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는데요. 지난 29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어제 열렸습니다. 맹연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살아온 29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겁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앞으로 살아갈 30년도 성체성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마음 한몸 운동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밥을 잘 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요모조모 살피는 자리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활동은 국제협력과 기부문화, 생명운동과 자살예방 등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본부가 펼치는 활동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수의 권오창 신부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기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을 지낸 박동호 신부는 이젠 나눔을 넘어 공유하는 문화로 가야 한다면서 공유는 여분의 것을 건네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생명수호 운동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교구와 단체, 부서의 연대를 통한 통합적인 생명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 문을 연 자살 예방센터에 대한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장 오대일 신부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 위험자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본부장 최영규 신부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에서 공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설립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2009년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각막을 기증함으로써 나눔을 몸소 실천했고 시각장애인 두 명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그해 장기기증 서약자가 반짝 급증했지만 이후 열기가 식으면서 신청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본부의 여정은 앞으로도 쉼없이 계속될 겁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